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민간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주말인 8월 2일까지 4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현재 안정된 상황이 유지될 경우 8월 3일부터 1단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역 감염 확진자 상황을 보면 지난 5일 동안 한 명에 그쳐 외견상으로는 지역 감염 확산이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가격리자가 1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감염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사이 확진자 44%가 무증상자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주말까지 겹쳐서 긴장감을 갖고 이번 주말까지 더 애지중지할 필요가 큰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6월 27일부터 지역감염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지난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고 이후 한 달여 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조치를 비롯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개가 넘는 감염 연결고리를 통해 171명이 확진자로 발생했고 이중 70명이 아직 입원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로 방역당국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역감염 사태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엄중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이 확인됐습니다만 광주 161번, 168번, 192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앞으로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 0명이거나 8월 2일 주말까지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방역관리 시스템 내 통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8월 3일부터 방역 대응 체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방역 대응 체계가 완화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엄격한 방역 주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과 밀접 접촉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으로 광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더욱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7차례에 걸친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광주는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지혜롭게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이 달린 이 순간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간 공동대책위원회 양동호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가능한 것은 먼저 하고 우리 박형 국장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는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에 대한 수준은 저희가 계량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예측 가능한 게 집합 제한을 한 게 저희가 있습니다. 집합 금지, 그러니까 방문 판매이죠. 그리고 집합 제한을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으로 2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50인 이하로만 영업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동량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됐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저희가 민생 7차 대책까지 만들었는데 직접적인 타격이 많이 받은 여행업계 등 우리가 지역의 경제 대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연장에 따른 이동량 등 감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본에 요청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시키면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제한이 풀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 보면 DJ 센터 등에서 열리는 행사는 다시 재개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밀집도를 좀 완화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4제곱미터당 1인, 넓게 보면 한 평당 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재개가 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 4제곱미터당 1인, 즉 한 평당 1인 정도의 기준은 저희가 둘 것이고요. 특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숫자 제한도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로 완화되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완화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함께 가기인데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2단계에서 1단계에 관련된 50인 이상, 100인 이상과 공공시설 운영 재개와 더불어서 별도로 저희가 각 개별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또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으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일정을 두면서 완화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오늘 발표, 아까 시장님께서 하신 대로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현재와 같이 관리되거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8월 13일 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 관리 방안 이런 것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박형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문화관광 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주신 질문 3, 4, 5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애식장과 정교시설,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어떤 방식인지, DJ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를 진행돼도 무방한지, 야외시설, 생활체육시설 등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애식장과 정교시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일까지 애식장과 정교시설은 현재 같은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100인 이상에 대한 어떤 집합이라든지 모임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고, 또 방역수칙도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대중 컨벤션센터도 8월 2일까지 기존 행정조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운영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 및 집단 운동도 8월 2일까지 집단 금지 조치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관광국장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이 있는지, 추후 산발적 확진자가 나올 시에 단계 격상 외에 거리두기 등 위드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1단계 완화하는 것은 8월 3일에 방금 시장께서 말씀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명으로 있거나 또는 산발적으로 하더라도 3일까지 1단계는 유지되는 거고요. 추후에는 2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격상을 하기 위한 기준은 이제 국가중앙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하고 함께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격상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대책은 어제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휴가철, 주말, 그다음에 아이들 방학, 그다음에 어쨌든 외국에서 끊임없는 해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존의 방역 대책을 유지하되 특히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을 좀 더 각 기관별 상황별에 따라 좀 더 디테일한 생활 수칙들을 저희들이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9월이면 이제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이 또 중첩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백신이 이미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백신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코로나와 다른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게 중첩돼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 대책으로는 저희들 특히 고위험 시설이라든가 학교 등 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들이 중앙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고위험 시설의 면회 방식이라든지 그다음 면회했을 때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킬 예정이고, 또 저희들 자체의 방역의 어떤 시스템, 저희들이 보건소와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학 시스템, 역학조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력 보강, 조직 보강 등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구처럼 많은 수의 숫자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 지금 현재 조선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조속한 중공 완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시립 의료원에 대한 건립 또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28일 기준 3명에 대해서는 왜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3명 지금 원인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사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동선이라든가 또 접촉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존의 어떤 접촉 감염 경로 동선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61, 168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확진자 주변에 가장 밀접한 접촉자에서도 양성 확진자가는 나오지 않았고, 또 동선들을 한 달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장시켜 보았을 때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다른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192번 저희들이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희들이 GPS라든가 그다음에 신용카드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봤는데 동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존의 방문 판매 동선이나 이런 지역을 방문한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어떤 접촉자와 동선이 겹친다거나 실제로 같은 시간대에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역학 감염 지원단에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더 세세한 걸 더 뒤져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존에 있는 동선과 감염 경로와 겹치는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